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일요 경마인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 상당히 고생을 좀 했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999 A급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구라 때려 먹었고, 또 메인 한방도 완장으로 또 갖다 때려 조지면서, 일단 999 A급 승부에서 상황이 일단 났었죠. 자, 일단 오늘 초반에 받치기지만 계속 연속 적중이 나와줬었습니다. 1경주부터 8번 라스트 매직에 5번 라온 블러드 6.5배 선복승이 11번 송한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 선복승도 한 7배 나왔고요. 자, 곧바로 제주 1경주에서 2번 오라스타 5억짜리 대가리의 1번마 개선문 자 5.1배짜리였고요. 자, 연타로 과천 2경주에서 3번 킹에이스 8번 A2Z 4.2배 뭐 선복승 6번 나의 전설까지 3.2배 돌돌 말아 걸렸고요. 그 다음에 과천 5경주 한방이었죠. 대끼리 꺾고 5.1배짜리 단통으로 완장으로 갖다 조졌습니다. 김영근이의 1번마 고속페달에 빅토알의 3번마 위너 템플러였죠. 1번 3번 5.1배인데 자, 이게 1번 4번 원더풀 캣이 2.2배인가 2.3배인가 그랬어요. 완전히 꺾어냈죠. 그리고 단통으로 요런 게 돈 되는 거죠. 1번 3번 5.1배 단통으로 대끼리 꺾고 갖다 한 방으로 때려 조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A급 승부에서 상황이 났습니다. 이게 뭐 1번 황금구슬하고 제가 어제 5번 신촌바람을 여러분들께 GR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10번마 공세미 같은 게 대가리 팔리고 7번 백록천지 같은 게 팔리고 2번 광산대로 팔리고 배당판이 나중에는 1번, 7번, 9번, 1번, 7번, 10번으로 팔렸죠. 자, 조철의 A급 승부 대가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배당판에 백판이 아니고 딱 점 두 개 찍혔습니다. 거의 백판이죠. 자, 바로 조철의 A급 승부 달라박스의 쌍복 대가리. 9번마 진주만입니다. 진주만. 앞방 조져서 한방 버틴다. 9번마 진주만. 쌍복 대가리. 아나짜리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A급 승부 들어갔죠. 조철 스타일. 자, 4번마 선진공주하고 붙어 들어오면서 9번 4번 9번 4번 96.2배 시원하게 한구라 때렸습니다. 복승식도 50배 나왔죠. 거기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5번마 신촌바람이 5번이 선복이 붙어 들어오면서 한 340배 삼쌍은 뭐 1700배인가 얼마가 나왔는데 자, 아무튼 그런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붙여서 드시는 거고 자, 조철 A급 승부 9번 4번 96.2배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상한깜방 또 때려냈습니다. 역시 제주 대장 조철답게 한구라 때려냈고요. 자, 다음에 후반부에 9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8번마 파노라마 뷰는 대가리인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 예상방송 보신 분들은 임기원이의 10번마 DK 별지라는 마필이 대끼리가 갈 거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에서 대끼리 갈 거지만 잘해야 받치기고 아니면 꺾는다 그랬죠. 자, 조철의 메인 승부 9경주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역시나 대끼리 팔린 거 10번마 DK 별지 완전히 꺾어내고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완짱 때려조진 게 김동수 기수의 2번마 문학스카이죠. 야, 나중에는 배당이 막 폭풍으로 불더라고요. 조철의 메인 한방. 역시나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배당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4.5배 쌍승. 복승식은 뭐 3.6배까지 떨어졌는데요. 야, 뭐 무지하게들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이
쉘이 발랐나 봅니다. 아무튼 배당이 좀 떨어졌어도 조철 스타일로 요거는 찍어 먹기 완장이었죠. 8번, 2번 대길이 꺾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또 조져냈습니다. 자, 요거 오늘 토요일 경마 999도 때려 먹었고, 당통 승부도 있었고, 메인 한방 승부도 있었고, 자, 어제 금요일 날 손실 본 거, 좀 때려 먹었습니다. 이 제주 오경주 999 A급 승부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야, 이건 뭐, 조철은 생각지도 못한 건데, 아무튼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제가 어제 그 1번 황금구슬하고 5번 신촌바람하고 제이 방송에서 좀 복병마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철의 마보는 5번마 선진공주는, 5번마 신촌바람은 구멍수 때문에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 의외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철의 제주 오경주 끝나고 문자를 주셨는데, 어제 조 의원님이 5번마 신촌바람을 세게 얘기해서 뒤에 삼복도 붙여 먹었다. 삼쌍도 붙여 먹었다. 고맙다. 야, 이런 기분 좋은 문자를 제가 어제, 오늘 경마 끝나고, 오경주 끝나고 여러분들 많이 받았습니다. 야, 기분 좋더라고요. 조철은 뭐 삼복, 삼쌍은 이거는 적중을 못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조철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막고는 사셨는지 모르는데, 역시 뭐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빠따들이 좀 세신 분들이 많은 건 아는데, 제주 오경주 1억 9,800만 원 감사합니다. 저보고 대표님이라고 쓰셨는데,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야, 이거 뭐,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1억 9,800.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러고 써주셨어요. 제주 오경주. 야, 이건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삼쌍승이 한 1,700배 정도 나오고, 삼복승이 한 3, 400배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엮어갖고 사셨나 봅니다. 배당이 크니까 예측권 뭐 한두 장만 들어가도. 진짜 이거 1억 9천. 우리 회원님, 저는 이거 뭐 구라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제가 맞힌 게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이 맞힌 거 저한테 이렇게 맞히시면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하는데, 1억 9,800.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철은 비록 96배밖에 못 먹었지만, 자,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삼쌍, 삼복, 진짜 기분이 좋은 그런 적중이었습니다. 항상, 아무튼 조철의 추천 막권, 삼복승까지는 꼭 여러분들께 돌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조철의 대가리 놓고 한방, 주력에 두 방이나 세방 방어 가면, 대가리에 붙여서 대가리 놓고 삼복, 대가리 놓고 삼복. 진짜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엮어서 드신 거, 또 5번마 신촌바람 여러분들이 조철의 방송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조철의 어깨가 막중하고 역시 이 방송, 조철 스타일의 이 예상 방송이 그럴수록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조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아무튼 토요일 경마 오늘 기분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자, 이제 1요 경마죠, 1요 경마. 자, 1요 경마는요, 오늘 편성을 보니까 이 대가리 있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대가리 있는 경주들이 뭡니까?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한방 아닙니까? 조철이 좋아하는 거,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거. 오늘 그런 편성이 많기 때문에 부산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시원시원하게 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꽂아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1요 경마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 방송 보시기 전에, 네, 이제 5,000명 넘고 이제 만 명으로 달려가야죠. 계속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고 있는데, 자,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얼른 얼른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또 조철이 주중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대가리죠, 대가리. 뭡니까, 제가 하나 올려드렸던 게, 외곽으로 밀려서 좀 불안하지 않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글씨도 써놓은 것 같은데. 그게 뭐였죠? 레이디 켈리였죠, 레이디 켈리. 팔경주 A급 승무원, 연병하고 1-3착입니다. 11번 레이디 켈리 놓고 3번 마 싱그러운 타임, 1-3착. 아쉽게 끝났는데, 아무튼 12번 레이디 켈리도 믿어 못 믿어였죠? 외곽으로 밀렸고 승군전이고. 자, 조철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대가리, 레이디 켈리 역시나 또 쌍대가리 깔끔하게 또 갖다 꽂아줬죠. 자, 역시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중에 조철의 관심마, 추천마 꼭들 챙겨가시고. 자, 이제 오늘 이경주 이제 출발을 하겠는데, 이경주부터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주부터 계좌번호가 바뀐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로 좀 넘겨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철이 한 십몇 년 동안 쓰던 농협 하진영 계좌를 이제 계좌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농협 계좌가 아마 월요일 날 스톱이 될 거고, 입금을 하셔도 입금이 안될 거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자, 뭐 입금이 안 되시면 조철한테 또 문의가 오시겠죠. 그래서 신한은행 하진영으로 바뀌었고, 계좌번호도 외우기가 좋습니다. 조철의 핸드폰 번호랑 똑같습니다. 010-6529-0999. 뭐 오늘부터라도 아직까지 농협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력서만 신청하실 때 신한은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한은행 계좌 꼭 여러분들이 좀 입력을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하진영으로 계좌가 바뀌었다. 010-6529-0999. 자,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고요. 자, 하나 그 밑에 지금 새마을금고 박승덕이라고 써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한 계좌로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좀 갈려서 좀 들어오라고 계좌를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월정 같은 거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월정. 월정 회원님들. 그 다음에 경주 끝나고, 경주 막 중간에 시작되고 들어올 때. 자, 이럴 때는 이 밑에 새마을금고 박승덕 계좌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두고 메모해 놓으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월정 신청이나 아니면 경주 중에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밑에 새마을금고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 계좌번호 두개꼭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편리하신 걸로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 이렇게 좀 길어졌고, 자, 이제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또 실전 배팅 들어갈, 빠따 들어갈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5780, 25780. 그다음에 부산교차 1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 이번에도 7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교차 오늘 재밌습니다, 이거.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과천 25780, 부산 1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7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도 시원시원하게 한구라 때려 먹을 승부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2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에 이어 3세 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요번 경주 신마가 기가 막힌 놈이 하나가 또 띕니다. 자, 바로 7번 마 파란 왕자라는 마필인데, 현장에서 뭐 대가리 팔리겠죠. 능검시 워낙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습 주로 03초면은 기록이 별볼일 없는 거지만, 나머지 마필들의 기록도 별볼 일이 없다. 자, 그런데, 자, 이 마필은 능검시 김동수 기수가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 그냥 발주도 총알이고, 그냥 잡고 선행입니다. 꾹 잡고. 직선 통과할 때까지 그냥 여유로 대차를 벌리면서 갔는데, 준비도 잘했고,
훈련도 조교도 잘 해놨고, 7번 마, 8안 왕자. 데뷔전부터 초구의 대가리 올렸다. 자, 7번 마, 8안 왕자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놈 대가리를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 자, 1번 마, 청담 컬링도 김용근이, 자, 발전스까지 하면서 데뷔전에서 좀 늦었죠. 외곽으로 돌았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김용근이, 자, 승부 의지 또 만땅일 수밖에 없겠죠. 1번 마, 청담 컬링. 거기에 2번 마, 서울 크라운도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돌면서 가능성 받던 마필이고. 자, 외곽에 9번 마, 원더풀 레이스. 경주 경험 있는 놈. 10번 마, 빅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부미노에서 이제 멀로깃으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자, 기록상은 대략 앞서 있죠. 다비드깃의 11번 마, 큐피드 비상. 자, 이 다섯 마리로 압축이 되는데, 자, 조철이 여기서 승부처로 가는 이유. 딱두 방입니다. 주력 한 방에 받치기 한 방. 자, 쌍승시까지 7번 마, 파란 왕자. 여러분들 노리시면 되겠고, 딱두 봉수 압축해서 때리고 받치기 두 방입니다. 7번 마, 파란 왕자. 주력 한 방, 받치기 한 방, 두방 끝! 승부 충분히 내죠. 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번째 승부 무조건 먹고 가자. 자, 이경주, 자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께 자금 만들어 놓고 스타트할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오경주입니다. 국산 오군의 1400 핸디캡. 자, 오군 1400. 자, 요번 오경주 두 번째 승부도 이경주 첫 번째 승부와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자, 요거는 이경주보다 배당이 좀더 나오게 생겼습니다. 오군 1400. 8번 마, 바디스타죠, 바디스타. 조철이 대가리라 그러면 대가리입니다. 거의 90% 이상. 자, 오경주의 8번 마, 바디스타. 자, 이마필. 우리 오늘 단통으로 때린 거 있죠? 고속 페달에 뭡니까? 3번 위너 템플러, 4번 원더풀 캣 대끼리 두 배짜리 꺾고, 1번 3번 때렸는데 1번 고속 페달이 완전히 걔 늦발을 하고도 대가리 쳤죠. 우리 막건 죽었다 그랬죠. 걔 늦발해 갖고. 그래도 고속 페달이 대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쌍승시까지 1번 3번. 자, 그 고속 페달을 널널하게 이긴 놈이 이 8번 마, 바디스타라는 놈입니다. 자, 승군전 맞이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걸음이 워낙 여유로웠고,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깔끔하게 대가리 쳤는데, 송재철이가. 자, 이 마필이 데뷔 초에는 모래 맞으면 좀 버벅대는 기미가 좀 있더니, 자, 이제 모래 적응도 다 끝났어요. 근성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마필인데, 선입전개 가능하고, 자, 앞에 가는 놈들, 뭐 5번 마 로열 복순이, 7번 킹스 캐리지. 자, 이런 마필들 보내놓고, 아니면 8번 마 바디스타가 갈고 선행을 까고 나갈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8번 마 바디스타는 왔다. 자, 요놈을 쌍승식 복순식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이 좀 혼전인데요. 1번 대싱 카노부터 2번 윈드리버, 4번 대한챔프, 7번 킹스 캐리지, 9번 갤럭시 피스, 11번 럭키 마이더스, 12번 미사일 캔디.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우리 또 징검다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려야죠. 자, 이 오경주에 아마 이게 대끼리까지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불안한 인기만 하나 또 말씀드려야죠.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란 2번 마 윈드리버입니다. 야, 이거 승환이가, 오늘 토요경마에도 좀 마탱이를 한두 개 보냈죠. 자, 2번 마 윈드리버.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꾸역꾸역 재보면서 4차 저번에 안쪽 게이트를 다시 들어갔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바람이 많이 불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불안한 인기마 제1순위가 2번 마 윈드리버다. 현장에서 뭐별 이상이 없으면 이 마필은 꺾거나 받치는 정도지. 자, 이거 2번 마 윈드리버. 자, 이거 많이 팔리지만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는 뭐 잘해야 받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웬간하면 제가 아예 꺾고 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언젠가 제가 여기서 불안한 인기만 말씀드리고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놈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그거 갖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조철이 자식아, 니 믿고 그거 꽂고 갔는데 좆됐단 말이지. 제가 그말 듣고 김이 새가지고 뭐라고 답변하기도 뭐하고. 또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뭐 조철이 그런 거 신경 쓰지는 않지만 그 김이 새잖아요.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마필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인기만데 팔리는 건데, 그죠? 만약에 이거 이번 윈드리버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철이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 구멍 수 하나 좀 줄이면 이번마 윈드리버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셔야지. 야, 너 믿고 꺾었다간 이미 들어와갖고 좆됐단 말이지. 썩을 놈아, 너 믿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경마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예상가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그 마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대가리를 놓고 가는 마필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게 예상 아닙니까? 그렇게 100% 자신 있으면 우리 예상가들이 예상을 뭐하러 하겠어요? 지 팔아갖고 한방 들이받고 말지,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잘 새겨들으시고. 자, 아무튼 요번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번마 바디스타 쌍복식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만은 2번마 윈드리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7경주, 8경주, 10경주.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분의 1600 별정 B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기분 좋은 마필 하나 나오죠. 3번마 블루 키톤. 요거 직전에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커뮤니티에 이놈이 대가리 올려드렸는데 깔끔하게 대가리 또 까고 왔죠. 준철이가 3번마 블루 키톤 갖다 때리고 올라오면서. 자, 이번 경주 3번마 블루키턴이 이제 대가리 팔립니다. 대가리 남들이 덜볼때 조철은 여러분들께 대가리 추천드려 갖고 한 구라 때려 먹었고. 자, 문제는 요번 7경주 메인 승부의 또 포인트는요, 반대입니다. 자, 3번마 블루키턴의 대가리 팔리는 거, 지금 직전 대비 3kg가 부담 중량이 늘었는데, 기실 직전 경주에 대가리 까고 들어왔어도 조철이 기대하는 그런 깔끔한 걸음이 아니었다. 저는 복귀를 그렇게 했습니다. 야, 요거 다음에 나오면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봤는데, 자, 요번 혼합 4군 편성이 또 그렇게 센 놈들이 없어요. 야, 이게 계륵인데, 그래도, 자, 3번마 블루키톤이 뭐 1700까지 소화했고, 자, 요번에는 1600으로 줄었는데, 1700하고 1600하고 또 다르죠. 이게 발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3번마 블루키톤이. 자, 그렇다면 요번 경주 부담 중량도 3kg가 더 늘었고, 자, 준철이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직전에는 놓고 때렸던 3번마 블루키톤을 요번에는 뒤로 돌린다. 뭐, 꺾어 갈 수는 없는 조판인데. 자, 요거 3번마 블루키톤을 이번 경주에는 이길 놈이 보인다. 이길 놈이. 그래서, 자, 이번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3번마 블루키톤이 왕대가리가 팔리지만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가 하나 또딱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마 블루키톤이 아니고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놈, 늦게 올라오면서 힌트 드리면, 제가 요거 복귀하면서 경주거리만 늘면 넌 다음번에 대가리다, 딱 별표 쳐놓은 놈이 요번에 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자, 7경주 조철의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블루키톤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요놈이 벤스한테 때리러 가는 겁니다. 자, 물론 3번마 블루키톤하고도 한방 때리겠지만 블루키톤이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 인기 대가리 빠지면 중배당이죠. 자, 이번 경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벤츠한대. 자, 과천 7경주 메인 승부. 자, 최대 승부. 자, 한배 타고 조철하고 상한가만 때리러 가야죠. 예측권 20장. 뭐 이것도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자, 대가리 3번만 블루키톤하고 엮여 들어와도 항구라고.
블루키톤 빠지면 중배당 배당으로 또 한구라도 제대로 걸렸습니다. 구멍추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7경주 상한가 한방 가시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연타 7경주에 이어서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혼전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700 핸디캡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이거 현장에서 대가리 없습니다. 이거 예, 근소하게나마 6번마 천년의 비가 조금 더 팔리는데 나머지 마필들 외곽에 주르르르 6, 7, 8, 9, 10, 11, 12 다 팔려요. 거기에 제 안쪽 게이트에 있는 1, 2, 3, 4, 5 중에는 여러분들 우리 조철스타일 편님 싹 꺾고 딱 한 마리 W 하나 해놓으십시오. 요거는 삼복이나 삼쌍 같은데 여러분들 조철의 마번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구멍수 따질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2번마 부루의 명곡 유승환이 안 팔릴 때 조심해야 돼. 안 팔릴 때. 자, 2번마 부루의 명곡 어부지리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삼복 삼쌍 마권 2번마 부루의 명곡 W 표시 꼭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삼복이나 삼쌍에 꼭 챙겨가시고 자, 외곽으로 빠진 게 더 난 6번마 천년의 비부터 7번 원더풀 루비 8번 사이먼킴도 직전에 끈기 보여줬고 9번마 백색강, 백색광채 기복은 있지만 훈련시 탄력 좋습니다. 네, 멀로기수가 안장을 한 10번마 한센바로우즈도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인데 자, 기승기수가 다시 한번 칼 갈고 요거는 승부이지 만땅이고 자, 외곽이지만 11번마 티스로즈가 갈고 선행 나가면 그대로 한 바퀴 꽂는 그림도 나오고 12번 골드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력이 좀 있죠. 자, 이 정도 마필들인데 이건 뭐 현장에서 대끼리가 무조건 8배 10배 이상은 나오게 생겼어요. 자, 이런 경기에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되는데 자, 2번마 불의 명곡은 제가 3복 3상 W로 말씀을 드렸고 자, 외곽에 7마리입니다. 6번 청년에도부터 12번 골드레벨까지 6, 7, 8, 9, 10, 11, 12 다들 한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대가리 잘 세워가지고 조철의 눈깔에 걸린 이놈이 대가리인데 배당판이 지금 붕 떠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대가리만 잘 세우면 무조건 한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걸림을 한구라 하는 거죠. 조철의 메인 승부 자, 벤스한데 때리러 가는 8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 놓고 벤츠한테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구라 하나 가는 겁니다. 자, 7경주에 이어서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땅땅 두 번 연장으로 때려줘줄 테니까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오늘 곽천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세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2000m 챌린지 챔피언십 별점 B형입니다. 야, 요거 재밌습니다. 아, 제가 지금 녹음하는 중에 여러분들 계속 지금 내일 문자 신청 입금들 해주시고 있는데 에, 아직도 농협으로 또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신한은행 새마을 자, 요걸로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거 중간에 제가 한 번만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현금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는 분들 요번 주까지만 농협 계좌 쓰고 다음 주부터는 신한은행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농협도 받고 신한도 받고 밑에 새마을도 받고 다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요 방송 보시고 이제 입금하시는 분들은 농협 말고 신한은행 계좌 메모 해놓으셔가지고 신한으로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새마을이 편하신 분들은 새마을로 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거 마지막 세 번째 승부처 10경주입니다. 자, 이거 10경주 메인 승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거 서비스로 9경주 동아일보배죠. 9경주 동아일보배 이거 9경주 동아일보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중에 또 대가리 하나 올려드린 놈 있죠. 다이아로드 실버울프가 이제 8살입니다. 8살 오픈으로 열리는 1800인데
자, 이제 이 실버울프는 꺾어질 날만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현존, 암말 최강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7번마 다이아로도 40초 속문질인에서 지금 2마리 같이 나왔죠. 한 집마리로 때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제가 주중에도 올려드렸죠. 7번마 다이아로도, 저번 동아일보배에서는 4번마 실버울프야, 뭐, 워낙 대가리 팔리는 놈이니까 의미가 없고, 자, 7번마 다이아로도, 관심마 필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조철은 그 다른 애들 다 라이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안 하는지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앞으로는 요 UCC 방송에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좀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복병 마필이라든지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든지 꼭 유료 예상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도움이 좀더될수 있도록 좀더 다양한 정보를 제 조철의 UCC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고 아마 점점 더 조철의 이 UCC 예상 방송이 좋은 쪽으로 내용이 좀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자, 요 식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결론은 그래요. 대가리가 8번마, 우리가 팔리죠, 우리. 직전에 용근이가 1800, 아쉬운 3착입니다. 자, 경주 거리도 2000으로 늘었고, 상대 마필들은 좀 덜덜하게 보이기 때문에, 8번마, 우리. 왕대가리 팔리죠? 그죠? 그런데, 제가 뒤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너희들 뒤졌어. 딱 걸렸어. 너희들이 누굽니까? 마사이죠, 마사이. 뭐, 우리 회원님들 보고 제가 너희들이라고 건방지게 그러겠습니까? 마사이 너희들 딱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 8번마 우리 대가리로 팔려라. 자, 우리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요번 경주 8번마 우리, 빰따대기한테 때리러 갈. 한 놈이 제대로 걸렸다 이겁니다.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분명히 이마필이 덩어리도 이거는 분명히 1군까지 갈 놈인데 자, 흙 맞고 좀 버벅대는 게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보니까 자 이게 흙 맞는 거 거의 적응이 다된자 그런 놈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2000m 딱 걸렸다. 8번마 우리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요놈이 대가리다 이겁니다. 제대로 함구라 이거 찍어 먹을 테니까 자 8번마 우리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이겁니다. 1번 최강고수 뭐 2번 스마트블루 3번 반야동행 4번 예상백승 5번 명품축제 6번 클린업 7번 88 자 외곽에 9번 10번 두 마리만 각게 펼쳐놓으면 되겠습니다. 9번 10번은 뿅. 뭐, 똥말 드리고, 자, 이런 9번, 10번은 지우고, 나머지 안쪽에 1, 2, 3, 4, 5, 6, 7. 다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모래 적응한 놈 하나.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졌고, 덩어리 이거 분명히 1군까지 갈 잠재력 있는 놈이다. 자, 8번마, 우리 쌍승시까지 대가리 깨고 갈한 놈. 딱 걸렸습니다. 자, 식경조는 세 번째 메인 승부, 달랍박 승부. 요거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과천 식경주, 벤츠한대. 요놈이 벤츠한대다. 너희들 딱 걸렸다. 어?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식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배당으로 한번 때려 먹자고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다 했고, 오늘 부산 시원시원하게 또 때려 먹겠습니다. 1경주하고 6경주인데 자 먼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달러박스 대가리 아 이거 달러박스 표시를 지금 안 해놨네요. 달러박스입니다 이거. 자 10번마 버닝 플라이가 대가리 팔리죠. 아, 유현명이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잘 탔죠? 외곽 2반매, 3반매 붙어가지고.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었고, 부담 중량도 4kg 늘었고,
외곽으로 또 밀렸고, 이게 마필이 이게 조막댕이 말합니다. 뭐 조막댕이 말해도 근성은 좀 있고 실전 적응을 하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데뷔 3전 복승률 100%인데. 자, 이번 경주 승부전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것 같다.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2번 마스터벨라, 3번 시크릿, 5번 KB보스, 8번 디바인 뮤직. 다 빠르잖아요. 얘가 외곽에서 얘네들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려고 그러는 순간 얘는 바닥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외곽에서 2번매, 3번매를 가야 되는데 이게 2번매, 3번매도 안될것 같아요. 앞에 엉캉 빠른 놈들이 많아가지고. 전개가 꼬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전개가.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전개와 관계없는 한놈! 자, 요놈이 또 훈련시 모습도 조철의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이 정도 편성이면 얘가 능력상 때리고 올라와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뭐, 드글드글하죠. 안쪽에 2번만 마스타벨라부터, 예, 5번 KB보스, 6번 아라가야 왕성, 7번 퀸 오브 더 월드, 8번 디바인 뮤직, 9번 드래곤 천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요 정도 마필들. 요 안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반짝반짝하고 숨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이거 쌍승시까지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승기수도 좀 덜덜하고, 덜 팔리고, 기승기수도 좀 덜덜해서 덜 팔리고, 자, 이번 경주 10번 마, 버닝 플라이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조철의 눈에 또 제대로 걸렸어요. 자, 부산 1경주. 자, 달랍박 승부. 10번 마, 버닝 플라이하고 들어와도 되고, 버닝 플라이 플라지면 또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구라 때리는 겁니다. 요거, 쌉니다! 현장에서 조철이 또 대가리 놓고 가면 요놈이 바람이 좀불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도 무조건 10배, 20배, 30배까지 보면서 가는 부산 1경주 달랍박 승부. 인기 대가리 10번마. 버닝플라이. 너무 믿지 마라. 버닝플라이 대가리 놓고 가는 그런 경마가 아닙니다. 자, 부산 1경주 달랍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부산은요, 6경주에서 우리가 상황을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6경주. 믿는 대가리 있고, 찍어 먹을 하나짜리 있고. 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2등급의 1800 챌린지 챔피언십입니다. 자, 부산 6경주. 이거 상한가 그냥 걸렸습니다. 1번마 알파 킹이지는 대가리 왔죠. 최시대에서 좀더 확실한 서성훈이로 바꿔놨고, 1번 게이트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상태 좋고, 선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1번만 알파킹이지는 믿고 때리는 겁니다. 1번만 알파킹이지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이, 이게 골 때립니다, 지금. 대끼리가 뭡니까? 4번이요, 4번. 기적의 적토마. 얘가 3착으로 승부난 놈입니다. 근데 대끼리가요. 박제이. 야, 박제이한테 금요일 날 우리 뒤통수 두번 맞았죠? 우리 막권 두번다 깼습니다. 박제이가 배당 내면서 대가리 쳐가지고. 자, 이거 대끼리 가는데, 자, 4번 마 기적의 적토마. 뭐, 박제이 기수, 새신랑. 뭐, 열심히 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게 3착 승군으로 올라온 놈이 대끼리로 팔립니까? 아무리 4.5kg 감량 2점을 줬더라도. 이게 선행 편하게 갑니까? 7번 두바이 특급도 빠르고, 외곽에 12번 딥마인드 위험명이. 조지문은 그냥 총알이죠? 이거 선행 못 가죠. 그러면, 안쪽에서 자리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2등급에 올라와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이게 대길이 갑니다. 승부 한번 봐야죠. 그죠? 1번만 알파킹이지 놓고, 자, 2번 썬더플라이, 3번 드림질주, 6번 스마트벨러, 7번 두바이 특급, 11번 캡틴가이. 자, 4번 기적의 적토마를 빼고도, 자, 이런 나머지 입상권 가능성인 마필들이 많습니다. 요 중에, 조판에 딱 걸린 놈. 1번만 알파킹이지가 아마, 어떤 놈 선행 가든 보내놓고 바로 압박에 들어갈 겁니다. 서승훈이 1번만 알파킹이지 놓고,
알파킹에게 붙어서 들어올 꼬랑지 한 놈. 이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냥 현역 한방 짭짤한 중배당으로 대끼리 맞건 4번 마 기적의 적토마 현장에서 잘해야 바치기고 아니면 꺾고 갑니다. 자 1번 마 알파킹이지는 대가리 왔고 자 예측권 20장 요놈에다 갖다 때릴 한 놈. 현장에서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노래 부르면서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부산 육경주 제대로 걸렸다 최대 승부 한배 타고 조촐하고 씩씩하게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뗄 테니까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자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6일 1호 경마 조철 스타일 실전 배팅 1호 경마 예상에 들어갔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2578텐 2578텐 부산교차는 1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8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오늘 이 승부처 진짜로 자신 있습니다. 조철하고 한번 시원시원하게 다 때려 먹자고요. 현장에서 아싸 가오리 몇 번 찾을 것 같아요. 역시 조철이구나.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실 것 같은데 조철도 자신감 있게 공부한 대로 풀리기만 하면 내일 무조건 세구라 네구라 때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의 승부처 위주로 체크들 해주시고 일반 경주도 뭐 마칠 경주들 많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자 요 방송 조철도 수고했다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2월 16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조철은 내일 1호 경마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